먼저 감사의 인사드릴게요. 제 23살을 바쳐 1년을 쏟은 그림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정해주시고 극찬해주실지는 몰랐어요. 쇼츠 1분 안에 1년을 담기엔 다소 벅차서 영상이 빨라졌더라고요. 세부컷도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 기념상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영상 편하게 보시는 동안 저는 1년간의 과정과 설명 그 외의 말을 해볼게요. 먼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미르카생경 변상도는 왕실에서 주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합작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치만 이건 제 작품이 될 거니 당연히 혼자 해야겠죠. 저희 불교미술학과는 창작을 중시하는 일반 미술과와 달리 신학미술이기 때문에 불교 교리를 이으며 현대에서 작품을 계승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학생 때 섣불리 창작하는 건 지양됩니다. 독학 불교 미술도 아니고 동국대까지 들어와서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지도받는 학생인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학생 때는 모작이 원칙이며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어느 정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현대적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본이 고려시대 그림이니 화질도 안 좋아서 모작하기 좋은 여건도 못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경전을 전부 읽어보고 다른 작품도 찾아봤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며 열심히 그린 그림이니 무작정 따라 그린 건 아닙니다. 고려시대의 미의 기준이 들어간 이목구비부터 풍경 묘사, 건물의 구조, 투시, 명암, 문양까지 전부 바꿨거든요. 또 불교미술이 아름답고 독보적인 미술인 이유는 전통 재료들을 기반으로 모든 디테일을 살려서 신앙심으로 그린 이 작품을 실제로 보았을 때 그 위엄과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미술의 가치는 단순 이미지 구성이 아닌 그림의 과정과 해석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종교미술에선 뭐 당연 해당 얘기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1년간의 과정과 그렸던 방법들을 지루하지 않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앙심으로 그려서 인정받는 미술 분야인 만큼 그 작업량과 난이도가 매우 높거든요. 맨 처음에는 2절 크기의 방안지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연필로 비율 잡고 스케치합니다. 그럼 스케치 완성 후 위에 선지를 올려 비치는 밑 스케치를 보며 붓으로 선을 긋는 겁니다. 붓으로 선을 다 그으면 나무판에 선지와 흰천을 붙여 캔버스처럼 만드는 배접이라는 작업을 해요. 그럼 악여포 수출과 동시에 캔버스에 색을 입힙니다. 그럼 태초마을로 돌아와서 선지에 했던 것처럼 다시 붓으로 모든 선을 긋습니다. 아, 그리고 삐끗하거나 틀리면 어떡하냐고 물어보시던데 못 고칩니다. 그냥 망한 거예요. 완벽주의가 심해서 선 한 번이라도 안 틀리려고 10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집중만 했어요. 그래도 그만큼 뿌듯하고 희열이 느껴집니다. 이 작업까지 했다면 드디어 색이 들어가지만 다시 고비입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기나긴 채색을 하면서 진한 색 혹은 밝은 색을 그라데이션처럼 풀어 명암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명암만 한 달 가까이 넣었던 것 같네요. 제 욕심이긴 했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말했듯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졸업작품이고 작가로서 데뷔하는 작품이니까요. 이왕 그리는 거 최선을 다하고 미친 듯이 즐겨야지 졸업을 위해 억지로 그리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떤 작업 해놓을지 어떤 문양을 그릴지 좀 기대하고 행복회로 돌리면서 그렸어요. 할수록 완성도도 오르니 그릴수록 재밌더라고요. 힘든 때도 있었지만 작고 화려한 문양들과 표현이 많아지며 그림이 이뻐지는 걸 내 눈으로 목격할 때의 행복감과 성취감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렇게 문양들과 각종 묘사 색선을 다 그리면 금을 직접 가공하여 금선과 금문양들을 그립니다. 솔직히 이 마무리 작업 단계가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드디어 열매를 맺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때는 작업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아쉽더라고요. 1월부터 그렇게 달렸지만 완성 직전에는 안 자고 50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어느덧 완성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화판에서 떼어서 장인분께 족자 작업만 맡기면 정말 끝입니다. 정말 완성했을 때의 감정은 신기하고 아쉽고 뿌듯하고 울컥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꿈꾼 것 같기도 하고 쉬면서 일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당시에도 이때가 너무 그리울 거다 생각했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처럼 내가 좋아하는 그림에 몰두하며 미친 것처럼 사는 게 적성에 맞는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요즘 다시 그림을 열심히 그리니까 사는 게 재밌어졌습니다. 졸업작품이 제가 많은 걸 깨닫게 해주고 제게 많은 것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을 비롯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작가가 되려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